뉴욕 증시는 주택시장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웃돈 것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는 혼조 양상으로 주택지표는 호조였지만 소비자 신뢰지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가 증시의 호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01% 상승한 16,073.70에 마감됐고 S&P500지수는 0.02%, 나스닥지수는 0.58%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나흘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상승에 따른 조정 심리가 커진 가운데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엇갈린 기업 실적 등이 조정의 이유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영국 증시가 0.9% 하락한 것을 비롯해 독일 증시와 프랑스 증시도 각각 0.1%, 0.6% 내렸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70.4로 집계돼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는 3개월 연속 하락세이며 시장 전망치 72.6도 밑돈 수치입니다. 향후 6개월 후에 경기 전망지수는 전월 72.2에서 69.3으로 현재 경기의 체감지수는 72.6에서 72.0으로 하락했습니다. 림 프랑코 컨퍼런스 보드 지표 담당은 이는 소비자들이 향후의 취업과 소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며 특히 11월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낀 소매업계의 대목이어서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20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을 집계한 케이스쉴러 주택가격 9월 지수가 2006년 2월 이후 최대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3% 상승해 165.66을 기록하며 13.8%를 기록했던 지난 2006년 2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 상승률 13%도 웃돈 수치입니다. 매물이 제한적인 가운데 구매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미국은 올해 중반 이후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최근에는 주택 구매가 서두르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10월 건축 허가 건수가 전월 대비 6.2%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8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이며 전월 5.2%도 웃돈 수치입니다. 또한 10월 건축 허가 총 규모는 103만 건으로 전월 수정치 97만 4천 건과 로이터 전문가들이 예상한 93만 건을 모두 상회했습니다. 단일 가구 주택 건축 허가는 이 기간 0.8% 증가했으며 다세대도 15.3% 늘었습니다. 한편 9월, 10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 정지로 인해 다음 달 18일 발표됩니다. 주택시장 거품을 경고하고 있는 로버트 슐러 예일대 교수가 최근 주택가격 지표들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해 과신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슐러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멘텀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기관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3대 지수 모두가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4천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 지수와 함께 강보합권으로 상승하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날 발표됐었던 지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 거래도 한산했지만 3대 지수 모두가 다시 랠리를 재개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날 발표됐던 지표 중에 주택 지표는 좋았지만 미국의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러한 지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장중 투자 심리를 좀 억누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그래도 16,000선 위에서 마무리됐고요. S&P 500 지수는 1,800 위에서 나스닥 지수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4,0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이미 많이 오른 뉴욕 증시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흐름 한번 알아보고요. 어제 화요일장 코스피 장 막판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면서 2020선까지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요일장 영향은 어떨 것인지 그 흐름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의 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로 오늘 첫 코너 문을 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화요일장 어떻게 마감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일 월요일장에서 조금 주춤하더니 화요일장에서는 다시 3대 지수 모두가 동반해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해드렸지만 지표는 조금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가 16,000선 위에서, S&P 500 지수는 1,800 위에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습니다. 4,000선 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경제 지표가 엇갈리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쪽에 시장이 경도되는 네. 이런 흐름이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표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는 유지를 했습니다. 다우는 지수 변동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16,072포인트 강보합세로 유지를 됐고요. 나스닥이 가장 좋았습니다. 0.58% 오른 4,01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01% 오른 1,802포인트를 2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변동은 상당히 크지 않았다. 이렇게 좀 중평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제 지표는 좀 엇갈리게 나왔는데요. 좋은 수치에 시장이 길을 들어준 이런 형국이라고 보겠습니다.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하는 1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70.4로 예상치인 72.9를 하회를 했고요. 10월에 72.4보다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역시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소비자들, 특히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미국의 경기와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회복,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현재 우려 섞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주택 지수들은 비교적 좋은 추세가 나왔는데요. 9월 S&P 케이스 실러 지수 전년 동월 대비 13.3%가 올랐습니다. 예상치 13%를 웃돌았고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12.8%보다도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택시장의 버블을 계속적으로 현재 지적을 하고 있는 예일대 로버트 실러 교수는 주택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이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계속 신뢰할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말을 표했는데요. 현재 렌탈 수요나 은행의 압류 주택 처분 이런 부분에서 투기적 수요가 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급변할 경우 기관 투자가의 매물로 인해서 다소 하락 요인이 커진 것으로 이제 집계를 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집계한 10월 주택 허가 건수는 6.2% 증가해서 103만 건으로 예상치인 93만 건을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지표들은 엊그제 발표했던 잠정주택 판매 이런 부분은 좀 부진했지만 주택의 경기를 가늠하는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티파니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석 주얼리 업계죠. 3분기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73센트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주가도 9% 상승하는 등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차이나 모바일이 애플의 그 제품을 공급자로서 계약이 거의 현재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도 2% 오르면서 오늘 나스닥 지수를 조금 이끌었던 동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의 11월 수치가 좀 부진하게 나온 것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을 시켰고요. 영국의 FTSE 지수는 0.87%가 내렸고 독일 닥스 지수는 0.11%가 하락했습니다. 프랑스의 깨크 지수도 0.57%가 내렸습니다. 스페인 지수가 소폭 올랐을 뿐 전반적인 분위기는 현재 엊그제 나왔던 중동 쪽의 문제, 이란의 핵협상,
일시적으로 타결됐던 이런 그 호재성 재료가 상당 부분 현재 가신 분위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요일장 마감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상황 모두 점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중국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의 금융 규제 당국이 중국 경제 암적인 요소죠. 부실 대출의 규제를 위해서 고강도 대책 마련에 초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은행 그 규율위원회가 네. 은행 간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대출 부분을 옥죄는 네. 쪽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민은행의 그 통화정책의 기조는 긴축 기조로 일부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직접적으로 은행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안을 곧 마련해서 공표할 것이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와 블룸버그가 현재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 감독위원회는 은행 간 대출뿐만이 아니라 은행 부의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안을 적극적으로 갖다 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실 대출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는 속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민은행은 RP를 발행하거나 RP 매매를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현재 공급하는 이런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은행의 대출을 전반적으로 좀 규제하는 이런 부분은 단기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증시에 좀 부담 요소로 작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상하이 지수는 0.14%가 내린 2,183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은행 간 대출 규제의 강도를 조금 더 봐야 상하이 증시의 영향력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진단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안의 골자는 은행 간 그 거래에 있어서도 채권 만기를 1년 내로, 1년 이내로 하고 만기 연장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대대적인 대출 규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은행 간 거래가 중국에서 늘었던 이유는 정부의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규제 강도가 좀 심화된다면 아직 구체적인 안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규제가 고강도 대책이 마련이 된다면 앞으로 대출 시장에 조금 얼어붙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력한 창구 지도가 들어가게 되면 네. 결국에는 이제 중소 은행들이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이제 단기 금리 시장에서 조달 비중이 일부 큰 은행들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RP 시장에서의 금리 속등으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GDP 대비 현재 그 대출의 비중이 218%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피치사는 중국의 대출 수위가 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 사인을 계속적으로 현재 내놓고 있는데요. 2008년에 GDP 대비 중국의 대출 수위는 130% 수준이었는데요. 218%니까 약 75%가 5년 만에 현재 올라온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재의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리커창 체제 이전에 대규모 통화를 발행하거나 사회간접시설 투자, SOC 투자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이 대출을 자극하는 이런 그 경기부양 노력을 했는데요. 이를 이제 다독거리는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부실이 좀 심각한 부분을 매수를 대겠다라는 현재 지도부의 개혁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지방정부의 부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볼 수는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효과도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증시가 올해 내내 별로 올해 상승률만을 보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소 부담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시중은행들이 가져가고 있는 부실대출 규모는 현재 8분기 연속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일부
은행의 경우, 특히 작은 은행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이런 부실 우려도 현재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금융당국의 부실 대출에 대한 규제 의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한번 마켓워치 보도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는 아니었고요. 일당백 순서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골드만삭스의 투자 전략가가 블룸버그 TV에 출연해서 한번 코멘트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 내년에 예상치 한 1900으로 잡아놓고 있지만 그 전에 한번 10% 정도의 큰 폭의 조정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시황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한 번은 고비가 있을 것이고 그 조정의 폭은 좀 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현재 골드만삭스의 진단입니다. 현재 시장 친화적인 현재 그 전략가들 이런 부분은 S&P 500 지수가 2000선까지도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현재 1802포인트에서 약 100포인트 정도 올라설 것으로 내년도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올해 상승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내년에 테이퍼링 개시 이런 부분에 영향이 좀 나타날 경우 S&P 500 지수가 약 10%의 변동 요인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내해야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스트라테지스트는 내년도에 S&P 500 지수의 변동폭이 매우 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끄러운 상승보다는 매우 변동성이 큰 이런 부분을 투자자들이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IT와 소비주, 산업주 선호 현상이 내년에도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기업들에 주목할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주식으로는 애플이나 페이스북, 최근에 실적 IPO를 했던 트위터들 이런 부분이 IT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관심이 가는 주식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전망 들어봤습니다. S&P 500 지수가 내년 1900까지 오르는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한 주간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주요 이슈들 전망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고요. 앞으로 한 주간을 이끌 주요 이슈들 미리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일단 수급이 아직까지는 문제인 상황입니다. 어제장에서는 막판에 또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면서 2020까지 들어서기는 했었는데요. 일단 정승현 과장님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셨었어요. 각각 이끌었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주 네. 좀 그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게 움직였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뭐 어제 같은 장에도 시장이 시작할 때는 뭐 마이너스권 상당히 큰 폭으로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다가 장중에 대부분 낙폭을 만회하고 플러스권으로 시장을 마감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일단 뭐 박스권 이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뭐 시장 자체가 코스피 시장은 2000선을 두고 메이저 뭐 기관과 외국인이 되겠죠. 누가 사느냐,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2000선을 하회하느냐 아니면 상회하느냐 뭐 이런 판가름이 나는 뭐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뭐 기관은 입장은 뭐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을 사기에는 아직까지 뭐 역부족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고요. 결국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사줘야지만 시장의 상승세가 계속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까지는 2000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다가 일정 부분 뭐 외국인의 수급이든 기관의 수급이든 메이저 수급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순간 아마 방향 탈을 잡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사실 그 엔화 약세 기조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원 달러 환율 100엔이 넘어가면서 다시금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와 더불어 원화 강세 이슈 결국엔 이렇게 되면 지난 올해 초에 있었던 그 자동차주 아무래도 뭐 도요타라든지 뭐 혼다라든지 일본 기업들과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 연초에 있었던 그 우려감들 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주를 필두로 한 수출주에 대한 부담은 가중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뭐 장중 한때 뭐 500선을 하회하기도 하면서 시장에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5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바닥을 다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뭐 스마트 부품주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낙폭 가대 메리트가 있는 종목 그리고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에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던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일단 500선을 기준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 실마리를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코스닥 시장의 연말 랠리 그리고 일단 뭐 연초까지 그리고 3분기 실적이 갖춰진 기업들은 아직까지 뭐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확실히 버렸다 뭐 이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들고 있지 않다라고 지난주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거래소 쪽에서 기관은 아직까지 적극적이고 싶지는 않다라는 분위기 속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다리는 천수답 장세는 이어지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닥은 500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한 주간의 흐름 정리까지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한 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슈 정리해 볼게요. 네, 이번 주 시장 일단 분위기 자체가 결국 네. 뭐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분위기 최근에 뭐 롱숏 펀드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 뭐 여러 가지 뭐 특정 운용사, 자문사를 통해서 롱숏 펀드 때문에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가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펀드 자금들이 일단 그 대체 잔고를 늘리면서 공매도를 취하게 되면 일단 기준 날짜는 3개월 정도 이후에 그 환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한 10월경부터 코스닥 자금들 코스닥 종목들이 별로 좋지 않은 뭐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한 연말쯤에서는 이런 자금들이 일부 환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결국 계속적으로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 중소형주와 코스닥을 계속 숏 전략으로 매도를 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결국 환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의 반등의 실마리를 수급적으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그리고 실적의 어떤 전망 자체가 좀 밝은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낙폭이 컸던 이유만으로 충분히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박스권 장세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수출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자동차, 그리고 IT, 뭐 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다시 랠리를 강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박스권을 뚫고 뭐 2100, 뭐 200까지 이렇게 가줘야 되는 상황들인데, 지금 현재는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전 고점 2060이 넘어가면서 강한 랠리를 이끌 때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전까지는 최근에 뭐 소비 심리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적절한 포트 비중을 내수주도 일부 편입을 시키는 이런 전략도 유효하겠다라고 다음 주 이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일 내일이 되겠죠. 그리고 10월 경상수지, 그리고 29일 산업생산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발표가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경기 모멘텀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될지 이런 여부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어야지만 일정 부분 시장의 펀더멘탈 개선, 이런 부분들이 지표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뭐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내수주 쪽으로 관심을 둬보자 말씀해 주셨고, 코스닥 쪽에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두자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실적은 좋은 종목들, 간단하게 몇 종목만 들어볼게요. 네. 뭐 실적 어제장에서 뭐 세코닉스나 뭐 이런 네.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카메라 모듈이 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된 느낌이 상당히 강한데, 일단 세코닉스가 가장 최근에 대장주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파트로는 사실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뭐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뭐 자화전자, 그리고 뭐 여러 코스닥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저는 뭐 스마트 부품주 네. 쪽으로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스마트폰 부품주 쪽으로 관심 유지하자라는 말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입니다.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입니다. 바로 게임빌인데요. 제가 바닥이 드러나면 그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게임빌 과연 지금 바닥이 확인되었을까요? 컴투스와 더불어 작은 호재도 상당히 민감하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작은 호재 자체가 나비 효과가 되어서 조금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한번 심층적으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빌의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4만 7,600원까지 가던 주가 자체는요, 현재 4만 2,05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3만 8,150원이라는 거의 4배 가까이 빠졌다가 다시 한번더 지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가 주식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에 상단에서 어느 정도 언덕이 많이 나타나는 곳, 그만큼 이렇게 위에서 꼬리가 이렇게 언덕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시세가 그만큼 분출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고, 거기에 하단에
급하게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겜빌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5일날 호재거리가 한 게 있었죠. 바로 몬스터 워로드의 개발사인 에버플을 100% 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겜빌은 장중에 5%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0%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퍼블리싱 게임 회사를 하나 인수하는 데 불과한데 왜 이렇게 주가는 많이 올라갔을까요? 바로 게임빌의 가장 큰 약점이 이 퍼블리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롯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영업이익의 19억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다크어벤져 그리고 몬스터 워로드라는 어느 정도의 게임의 성과로 매출은 급하게 그래도 7.9%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퍼블리싱에 대한 비중은 70%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퍼블리싱 업체를 하나 인수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오를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퍼블리싱에 대한 비율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분기별 자체 개발 및 퍼블리싱 매출액 추이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자체 개발과 퍼블리싱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퍼블리싱에 대한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상태고요. 퍼블리싱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로열티를 지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 영업이익이 가장 큰 게임 회사의 장점이라면 그 영업이익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 및 매출 추이인데요. 같이 보시면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차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게임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간에 들어있는 로열티 그리고 지급 수수료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호재거리, 바로 그냥 게임 개발사 하나를 인수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비중을 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바로 게임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퍼블리싱 회사들을 인수하다 보면 좀 더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안에 매출에 대한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존재하는 바로 게임빌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해본다면 월봉상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꼭지 그리고 2차적인 고점을 어느 정도 찍고 난 다음에 크게 추세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단에 있는 이 박수권 자체를 돌파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지지가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주가 자체는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반등 추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올라갈 때 어느 정도 파동 자체가 큰 추세가 아니었고 이런 각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이렇게 급한 각보다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각도를 한번 대입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 지금 42,05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5만원까지 주가는 단기적으로 무조건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이 5만원대를 넘는다면 그때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빌 안 좋을수록 우리가 주가는 크게 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변경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영광을 누리고자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경제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글로벌 이슈들의 숨은 의미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당백 그 첫 번째 순서 1라운드 시작합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윈드헤이븐 인베스트먼트 최고 투자 책임자가 주장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누이 김동섭 이사님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버냉키 의장 일단 출구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점수를 많이 깎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었는데 출구 전략 시장의 충격 최소화하는 데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장만 했죠. 네. 방법은 제시 안 했습니다. 네. 전혀 방법은 제시 안 했고요. 만약에 시장에 버블이 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악재가 생기게 되면은 상당한 문제가 되면서 벤 버냉키 의장은 욕을 엄청나게 먹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버블이 나고 악재가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테이퍼링은 쉽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그 지준금리도 낮춰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면서 사실은 지금 그 테이퍼링을 진행하려는 그런 모습 또한 있고요. 버블이 나오게 되면은 많은 투자가들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와 자기의 어떤 이익금이 커지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를 만나가지고 시장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테이퍼링 가능성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네델러의 테이퍼링이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버블을 이용해서 한 번에 진행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시장이 어떻게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뭐 테이퍼링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 있겠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내년 3월에 진행이 될 것이냐? 뭐 바클레이저가처럼 내년에 테이퍼링 하더라도 주식을 더 매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테이퍼링 자체는 올해는 일단 물 건너가고 내년 3월도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오히려 자네델런의 입지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현재 양쪽 하나라면 테이퍼링은 아마 1년 정도를 더 소요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버블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테이퍼링 시간 문제가 될 텐데요. 우려하시는 것은 자넷 옐런 차기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버블을 이용해서 결국 한꺼번에 시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면 테이퍼링 일단 내년 3월도 조금 이른 시점이겠고 양적 완화는 한 1년 정도 더 유지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장 충격은 일단 당분간은 크지는 않겠네요.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미국 증시의 열기가 식을 기미를 쉽게 보이지 않자 CNBC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연말 산타 랠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화요일장에서도 뉴욕 증시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재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16,000선 위고요. S&P 500은 1,800 위, 나스닥은 13년 만에 처음이죠. 4,0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산타랠리 앞두고 소비 시즌 앞두고 이미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산타랠리라는 것은 이제 그 연말과 내년 연초 네. 사이에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경향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몰아서 돈을 쓰고요. 그때 보너스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가 느는 그런 현상이죠. 이게 191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년 동안 공통점이 뭐냐면 연말에는 항상 지수가 1.3%에서 1.5%를 상승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 미국이 거의 한 26% 상승했기 때문에 연말에 이게 작용하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 산타랠리가 어느 때보다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재의 위치에서 미국의 주가가 악재가 없죠. 악재가 없는 게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데다가 투자할 만한 곳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금은 산타랠리를 한번 기대해볼 만한 위치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그 1년 상승치가 가장 큰 한 해가 올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증시가 힘을 받는 상황, 산타랠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미 많이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산타랠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유동성이 현재 너무 풍부한 상황이고 투자할 곳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치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는 산타랠리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김동섭 이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평가됐으며 적정 가치를 평가받으려면 해외 증시 상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해외 이중 상장을 고려해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저께 그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중 상장과 분할 상장. 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중 상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시장. 그다음에 분할 상장이라는 것은 기업을 쪼개서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방법.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현재 18.7%라고 하죠. 시가총액 금액이 한 21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거의 주식시장의 5분의 1.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은 주가가 움직이고 네.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가는 답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현재 시장의 모습이죠. 이걸 생각한다면 이중 상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주주 지분율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또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지금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가 현금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했을 때 굳이 외자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이유가 있겠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굳이 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진행한다고 했지라도 하루 이틀 만에 진행이 된 게 아닙니다. 한번 진행하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IPO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하면 1, 2년 잡아먹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분할 상장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지금 순환출자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분할화해서 기업을 다시 쪼개게 될 경우에 또 그 지분 구조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 가서는 지금 이 그 삼성전자의 어떤 이중상장이나 이런 얘기는 도대체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지난번 8월 20일부터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9월 9일부터 약 한 12조를 샀죠. 그리고 8월 20일부터는 한 13조 정도 샀고 프로그램 매수까지 아마 17조에서 18조가 되는데 거기서 약 한 5조에서 6조가 다 삼성전자에 몰려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에서 이익을 내고 싶은데 더 이익이 안 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이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저평가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많이 진행된다고 하루 이틀에 진행된 문제가 아니며 또 이것이 진행이 되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he Financial Times 칼럼의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쓸데없는 고민이었다. 이렇게 일침을 놔주셨고요. 이중상장이든 분할상장이든 현실화 가능성은 낮고 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코스피 내년 말 235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내년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김동섭 이사님은 2540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잖아요. 원래 그 짝수회는 사실 상승이 굉장히 어려웠던 네. 것이 그 주식시장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과거에 2009년도, 10년도에는 그래도 상승이 유지가 됐었던 모습이 나왔죠. 2350, 제가 볼 때는 그걸 넘어갈 것이다 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한 2540 정도까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것 중에 2350을 제시하면서
환율 1,100원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환율과 주식에 반비례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환율 1,100원이 가능하겠냐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환율 1,100원이 되면 주가는 더 못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수출 문제 때문에 환율을 그 서서히 하락하도록 방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환율이 늦게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지수가 2,350가인데 1,100원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한 건 2,350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목표치가 2,350이 아니라 좀 더 높을 것이다. 특히 미국이 1파 상승파 대비로 상승한 16,800이지만 지금의 그 버블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19,000대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4,000이지만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5,3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 자체가 버블이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닷컴 버블 때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그 기업들이 13년 동안 생존해서 살아남은 서바이벌에 살아남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이라고 본다면 나스닥이 5,300 갈 때 다우가 어디까지 가겠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스닥 23% 정도 더 남아있죠. 그럼 다우도 그 정도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제가 제시했던 1차 16,800 그걸 넘어갈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2,350에서 멈추겠느냐라고 본다면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코스피가 2,350까지 이를 것이다 라는 골드만삭스의 의견 일단은 동의하십니다. 하지만 2,350이 최고치는 않을 것이다. 가능하면 2,540까지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내년 김동섭 이사님의 코스피 전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의 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020까지 발을 들여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함께 들어오면서 더 반등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까지 한번 점쳐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다시 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